이게 교촌치킨인데 블로그를 찾아보니까 밥이랑 잘 어울리는 레드 허니 맵다. 콤보 맛있다. 고추장. 오, 야, 맛있다. 시원하게 맛있다고 딱 외쳐주네. 맵맛. 난 매운 거 좋아하잖아. 밥이랑도 잘 어울린다는. 그러니까 집에 쌈채소가 남아서. 고추장, 뭐 특유의 고추장 맛? 교촌은 그 양념이 좀 맛있다고. 매워. 교촌 치킨 레드 순살 허니 반반인데 더 맛있게 먹는 방법은 깻잎과 상추를 준비하세요. 그래서 싸 먹으세요. 이 레드를 싸 먹으니까 더 맛있네요. 깻잎과 상추를 가지고 레드. 그리고 고추장 맛이 있어서 그런지 장어 맛도 나고 싸 먹으니까. 그리고 또 밥도 좀 넣고 이렇게 싸 먹으면 아주 맛있는 한 쌈이 됩니다. 맛있게 먹는 방법입니다. 상추와 깻잎을 준비하세요. 맵네. 어, 매워. 뭐야? 맛있다. 어, 매워. 아우, 나는 아닌데. 좀 맵다. 조금 더 맵다. 생각보다. 까먹어. 어우, 생각보다 좀더 맵네. 끝내 보자. 어, 매콤이 좀 센데? 치킨에 쌈채소 넣으면 맛있다. 좀 맛있는데? 좀 맵긴 한데 적응이 필요하겠다. 소스 이런 거 없지? 매운 건 쌈싸 먹고. 자, 별 10개 중에서 몇 점? 맛있다. 오랜만 먹으니까 9점. 맛있다. 가격에 비해서 양은 좀 적은 그 느낌은 있지만 그래도 맛으로 승부하는 느낌이 또 있어서 반씩 잘라 먹으면 더 좋을 것 같긴 하다. 한 번에 먹기는 매운 거를 잘라서 밥과 함께 먹으면 누구나 홀딱 반응이 다 그거랑 비슷하다. 그래? 야채랑 먹으니까. 아. 맛있네요.